얘긴데 뭐 지금도 사실 대부분 이제 모르는 캐릭터들이겠네요. 자, 루저 스파이널입니다. 쿠사나기와 아카이누예요. 네. 아카이누가 아니죠. 아카이누가 아니죠. 예. 쿠사나기 라이언하트와 쿠사나기죠. 펠이 좋은데요. 라이징 안 나왔고. 라이징이 앞으로 나가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구석 상황에서 좀 맘 놓고 대공치기는 쉽지 않아요. 이건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퍼펙트. 아, 더블업을 노려봤지만 실패. 더블업이 항상 통하진 않아요. 네. 약간의 미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SS 핀너클을 기본기로 반응하려다 맞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카운터로 더 세게 맞아요. 자, 중거리 유지하고 있고. 강너클 마무리 각인데요? 이거는 뭐 어지간하면 저는 정말 저 돈가스 펀치 모션을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아유, 네. 훌륭하죠. 훌륭해요. 양양약 스파이럴. 예. 잡기 페리를 많이 쓰니까 잡기를 좀 틀어주는 모습이고요. 두 번, 한 번 더, 세 번 더 잡아도 돼요 사실. 아! 왔어요. 베이지 SA를 하나 정도 안 써도 되네요. 그렇죠. 완벽한 데미지 계산. 이러면 퍼펙트 KO. 첫 번째 라운드에는 나름 치열했거든요. 퍼펙트 패러도 많이 나오고. SS 핀너클 가드하면 곤란한 기술입니다. 이건 3레벨 써줘도 뭐 괜찮은 타이밍이었는데 이번에는 쓸 것 같습니다. 뭔가 맞춘다면? 기회가 온다면요? 네. 이제 쿠사나기 선수가 러쉬로 좀 무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미스? 저런 미스 어쩔 수 없고 이거 3레벨 써야죠. 써야죠. 드라이브 게이지 회복합니다. 쓰면서 촥! 이러면은 쿠사나기 선수의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깔리고 약중 강너클 찍고 마무리. 저 아무래도 드라이브 게이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가드 당하더라도 안전한 기술들로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케미 아웃핏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군대에 있는 장교 우위 같지 않나. 네네네. 그거를 약간 모티브로 했다고. 아 그래요? 네. 네. 약손. 애니메이션 버전. 그렇군요. 네. 저런 코트를 입고 나오거든요. 역시 애니메이션 전문가. 저는 물론. 네. 잡기. 봤습니다. 약손, 중손, 마무리죠. 안 봤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쿠사나기 계속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점점 분위기가 라이언하트 쪽으로 기울거든요. 이런 공격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또 사자의 심장은 미스터 크림슨과 위너 스파이너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 도끼가 바짝 올라 있어요. 아 거기다 셋업까지 보여주고. 자 이지선다. 방금 대공 커트만 됐으면은 참 완벽했을 게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날라갔어요. 이거는 그래도 SA를 맞춰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와 오랜만에 보는데요. 잠깐 마무리예요. 훌리건. 이 보면 근데 라이언하트가 네.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이 사자의 심장 그냥 야수의 심장이네요. 아니 방금 훌리건이 되게 위험했던 게 뭐냐면은 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약공격 같은 걸로 끊은 다음에 콤보가 다른 콤보가 들어가거든요. 훌리건은 사실 흘리는 거를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네. 훌리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흘릴 수도 있고 기본기로 예. 쳐낼 수도 있고. 잡기 펀치 카운터 이거는 가져가야 됩니다. 부산하기 중발 대공 안 나오고 공중을 보고는 있는데 공중 캐논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대공이 잘 안 나와요. 맞습니다. 와 여기서 약품을 내민다고요? 이거는 쿠사나기도 진흙탕 싸움 해줘야 됩니다. 하고 있죠. 네. 이미 하고 있고. 아 페리 이거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마무리죠. 라이징. 확실히 드라이브 게이지를 언제 사용해서 끝내야 될지 선수들이 잘 알고 있네요. 선프레스가 닿지 않으면 위퍼니쉬를 당합니다. 상황에서 내밀기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중발 대공이 안 나오네요. 공대공으로 뭐 공중 잡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와 XS 핀너클 요거는 반응이죠. 예 갔어요. 이건 안 갈 수가 없고 게이지도 아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매치 포인트입니다. 저는
후산하기가 또 라이온하트한테 3대 0이 나오리라 예상한 적이 없는데. 와, 울고 물리는 이 싸움의 끝은 어디로 갈까요? 3레벨 안 쓰네요. 잡기. 아, 마무리, 자신 있나요? 마무리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드라이브 게이지를 좀 회복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다시 한번 잡아주는. 이제 기회 오면은 써야 됩니다. 후산하기. 뒤로 살짝 빠지고 있는 라이언하트 몸으로 밀고 있어요. 점프 한번. 라이언하트 선수가 결국에는 3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샌드블래스트도 쓰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쵸. 근데 쓰기는 해야 돼요. 멀쩡히 있는 기술인데요. 안 쓰면은 아예 견제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 스페이싱 자체는 라이언하트 쪽으로 기울고 있어가지고. 자, 왔습니다. 아, 중발 잘 찔렀네요. 다 털어내야죠.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입니다. 네. 세트를 가져가는 후산학입니다. 여기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꽝. 그래도 세트를 따라가는 건 중요하죠. 특히 이제 2대 0 상황에서 따라갔기 때문에 패패승승승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약발. 저 약발에 예, 드라이브 러쉬가 들어가 있으면은 공캔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번 패치로 인해서 변화가 됐죠. 점프를 뛰려다가 계속 공격을 허용하고 있고요. 잡기 연결. 저 블라스 써야 됩니다. 강손 한번. 어우, 미스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라이언한테. 아까부터 보증 캐논 미스가 심심찮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심심했나봐요. 예. 자, 뒤잡기. 번아웃까지 만들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저런 상황에서 거의 다 페리를 선택을 하거든요. 지금 오늘 선수들이 보면은. 네. 그래서 그냥 러쉬 잡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아, 걸렸어요. 이것도 라운드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선수들이 이 콤보나 상황에 대한 최적화가 너무 잘 돼있다라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쵸, 이제 마무리를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뭐 1도트 남고 그런 경우는 이제 없어요. 아, 진짜 최적화가 좋아요. 아, 중손 러쉬. 자, 구석 들어갔고요. 방금도 잡기를 노린 점프였습니다. 잘 찍어요. 살짝 기다려줬어요. 한 번 더 뛰었는데 이번에 약손에 걸렸고. 아, 이러면은 드라이브 기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안 쓰네요. 아, 구산하기도 진짜 대단합니다. 라이징 안 나오나요? 아니, 이러면은 다음 라이언하트 다음 콤보로 마무리 시키 3레벨 쓸 건데. 예. 이거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 느낌상. 아, 최소 데미지 보정이 있어서. 그럼요, 이게 촥 하면은. 네. 촥 하고 촥 마무리. 라이언하트가 결국에는 구산하기를 누르고 세트 스코어 3대1로 미스터 크림스를 만나러 갑니다. 위너스 파이널에서 한번 겨뤄봤던 상대인 미스터 크림스를 향해 다시 한번 재도전장을 들고 갑니다.